안녕하십니까. 단기 선교 보고를 맡은 임미혜입니다. 먼저 저희 단기 선교팀과 우리 선교 인턴십에 참여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부교역자님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저희 자녀들 세 명을 먼저 이제 인턴십을 한달 전에 이제 먼저 보내고 이제 거기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빨랫거리가 줄고 설거지거리가 줄는 거기에 이렇게 저희 애들이 조금 만족하면서 있는데 아이들이 배탈이 나와서 설사를 하고 열이 난다는 게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도록 그리고 아버지들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도 이렇게 좀 오래 있으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변기도 뚜껑도 없고 이렇게 물도 이렇게 좀 물이 안 차면 이렇게 이제 바가지로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는 오지에도 이렇게 약간 정글 같은 데도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더운 나라인데 그런 이 3주를 이렇게 좀 견뎌 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갈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갔지만 얘네들이 뭐 좋았어,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좋았어 이러면 네, 안 좋았어 이러면 네, 뭐 이렇게 얘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엄마들과 이렇게 좀 포럼했던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서는 렘넌트 인턴십을 놓고 이렇게 또 조금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은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필리핀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와 산피센트 그리고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지역에서 전도 훈련과 교사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캠프를 통해서 10군데 다락방과 10명의 렘넌트 제자를 찾게 하시고 또두 번째 다락방 지속할 제자와 렘넌트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으로 큰 믿음을 누리게 될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받고 먼저 인턴십 렘넌트 팀이 선발 때와 또 인천 출발, 김해 출발 이두 팀의 본팀이 또 출발하고 또 이틀 뒤에 후발대 팀이 또 출발을 해서 하나 교회 37명, 하나 복음교회 12명, 필리핀 교사훈련 현지 제자 6명 해서 총 55명 이상의 이 팀들이 함께 움직이는 전도 캠프였습니다. 먼저 필리핀 하나 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된그 계기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복음교회는 홍명식 선교사님께서 시국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추방당해서 필리핀으로 오시게 되면서 현장 중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2년 전에 하나복음교회라는 그 교회로 개설 예배를 선교사님 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이 미션홈으로 이제 옮겨 가지고 그곳에 이제 운영하시는 권사님 미션홈에서 교회를 지금 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영어 설교를 하면서 현지인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복음교회의 첫 지교회가 산티아고 하나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여기는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이 에스더 목사님이시고 옆에는 딸인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많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래서 여기는 밤방이라는 지역 그 전도학교에서 인근 지역 현지 목회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훈련 받던 중에
복음을 알아듣는 분들을 특별히 이제 조금 뽑아서 그곳을 순회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예스도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이 산악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아서 홍명식 선교사님께서 인근 큰 도시인 산티아고에 교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제안을 하시고 2017년도에 개척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해 9월에 하나교회 팀이 들어가서 사역자 집중 훈련과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 연결된 이런 열매들을 모아서 산티아고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세 번의 현지 목회자와 렘넌트 대상 집중 훈련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2019년 10월 단기 사역 이후에 하나 복음교회 지교회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교회명을 산티아고 하나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0개 다락방과 교회 건축을 두고 산티아고 하나 복음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자와 리아 자매분이신데요. 리자는 우리 하나교회 다민족 집사님이십니다. 이 하나교회 다민족 이 성도님이 복음에 충격받고 교회 그 고향이 어디냐면 이제 레이테라는 그 필리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고향교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작년 여름에 방문을 했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박레이 목사님 가족이 여름 휴가를 그 지역으로 캠프로 인도 받으시면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4월 달에 사역 요청이 들어와서 캠프 준비 중이고요. 하나 복음교회를 센터로 해서 필리핀 전역에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아는 어머니인 또 낸시 어머니와 함께 저기 이제 우리 바기오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곳에서 처음에는 이제 조카 보러 왔다가 복음에 충격받고 은혜 받은 부분들이 조금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크 목사님과 그 친구인 LD 목사님이십니다. 여기는 일루일루 지역에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임순영 장로님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셨다가 영어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머리 이렇게 조금 없으신 분이.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작년에도 단기 선교 때 소통하게 되면서 올해도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함께 이렇게 참여한 우리 리사 집사님 갔다 와서 우리 또 보고 듣고 또 복음 전하고 하면서 느꼈던 그 생생한 부분들을 우리 리자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조금 전달 받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everyone. I am Riza. I'm from the Philippines, but now I'm living in Korea because I'm married to a Korean man. 저는 필리핀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And we are blessed with two wonderful remnants. 그래서 두 자녀와 함께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 was a part of the Philippine mission trip held last January 8th to 14th. 이번에 8일부터 열렸던 필리핀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d this evening I want to share my forum as a part of my covenant journey. 그래서 오늘 이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와 함께 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became a believer when I accepted Jesus as my Savior way back 2003. 2003년에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I knew that I was a sinner and needed a Savior.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저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So I will not end up in hell.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I knew I was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my sin.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알았고 and that Satan needs to be defeated because he has taken control of my life. 사단이 제 삶을 쥐고 이렇게 속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So I need a savior. 그래서 제가 구주가 필요했던 거죠. But it was not over for me.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My salvation wasn't enough for me. 제 구원은 저한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I needed Jesus to fulfill my plans, my desires, my will. 제 계획과 제 소망과 제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I fall into Genesis 3, 6 and 11 problems. 저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But I didn't know. 그런데 몰랐습니다. I have received salvation, but I was continuously suffering and in confusion of my walk of faith. 저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I went from one church to another, but I cannot receive answer correctly. 교회를 옮겨 보기도 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Until finally I met and married a Korean man. 그러다가 결국 한국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I thought all my hardships will be over. 그래서 제 문제는 모두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But it led me to more hardships and difficulties.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Then it led me to question God in prayer.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God, why did you bring me here? 저를 왜 한국에 보내셨나요? But God is all-knowing, sovereign God.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He knew me and has planned everything about me from the very beginning, even before creation. 그래서 창세 전부터 저를 아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By his grace, God led me to the greatest blessing of my life. 하나님 은혜로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The church that proclaims only gospel.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Hana Church. 하나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Through God's faithful disciples.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종을 통해 who accurately hold on to the covenant. 언약을 바로 잡은 그 사역자를 통해 the true gospel was delivered to me. 그 진짜 복음이 저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And my covenant journey started. 그래서 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I understood that all my hardships, problems, sufferings has roots. 제 모든 문제에는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three fundamental problems.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It is my original sin, separation from God and Satan. 제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at only will be done in Christ. 그리스도만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rom that day, God has led me to deeper spiritual truth. 그래서 정말 그날로부터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My imprints, roots, and nature. 제 각인 뿌리 체질이 My spiritual state, 제 영적 상태가, my foundations, 제 근본이, my center, 제 중심이, this should all go back to Christ.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God has blessed me with meetings and continuous trainings.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That has led me to see myself. Field and nation correctly. 그래서 제 자신과 제 현장과 제 나라를 바로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During the Philippine mission trip,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God has opened my eyes, spiritual eyes, to deeper. 제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Deeper spiritual problems that my country is in right now.
제 나라가 직면해 있는 정말 깊은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The ignorance of Christ and why we need Christ only. 그리스도의 무지함을 보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Philippines needs to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the gospel. 필리핀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아야 합니다. I believe through the Philippine mission team that God has formed in Hana Church. 하나님이 하나교를 통해서 하신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that focuses on worship, prayer and word holding onto the correct covenant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말씀과 그 집중을 통해 the Philippines will be gospelized. 필리핀이 반드시 복음화 될 것을 믿습니다. Pastors will be renewed.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갱신되고 Churches will be restored. 교회가 회복되고 And God's heart to reach 237 nations will be done by Filipinos. 필리핀을 통해서 237 나라를 복음화하시는데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uch. 네, 이제 1월 9일 저희가 그 새벽에 도착해서 바기오에는 아침쯤 예 도착하고 조금 쉬다가 오후부터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넘겨 예 여기 오후부터 우리 첫날 캠프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위에 있는 두 사진은 거기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참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기 한쪽에 지금 사진에 안 찍히고 다음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저기 이제 아이들 중에 이렇게 히잡을 쓴 아이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우리 리자 집사님께서 따갈로그어로 바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대부분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밑에 그림은 그때 원래는 저희가 네 개 팀으로 나누어서 네 개 지역으로 들어가서 캠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두 군데로 우선은 네 팀이 두 군데로 나눠서 두 팀 두 팀씩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밑에 그림에는 그 구원의 길 그 메시지 자료 앞에 있는 분이 우리 그 하나복음교회 우리 성도님이신데 레이라는 제자이십니다. 좀 예정대로 이렇게 좀 비자가 나오면 다음 주쯤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서 좀 그 한국에서 훈련 받고 또 본부 훈련과 하나교회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을 예정인데 저분이 이제 저기 그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우리 같이 간 선교팀들이 천상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상교회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하나 복음교회 RUTC입니다. 오렌지 빌딩 2층 첫 번째 문이 있는 곳인데 저기서 이제 우리 레이 성도님이 집사님 성도님이 갈리는데 예 사시면서 저기서 이제 RUTC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예, 다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캠프를 갔다 와서 그 저녁에는 이제 교사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악기 연주와 몸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제 우리 항상 그 여름 성경학교 전에 하는 그런 그 훈련처럼 그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지금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 찬양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고 있고 우리 사모님께서 또 복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복음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현지인 목사님들과 제자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시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는 그 하나 복음교회 홍성 교사님께서 52주 구역 공과에 대해 참 아이들 공과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체계적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우리 심한결 목사님께서 상반기 앞에 부분을 또 전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또 홍하람 차세대 선교사께서 이제 통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2일차죠. 캠프 2일차 오전에도 똑같이 또 복음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자료를 전달하는 부분을 또 메시지로 선포하고 또 제네시스가 저렇게 또 시연하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우리 하나복음교회 교회 차량인데 그 차량이 계속 오르막, 거기는 고산지대다 보니까 오르막이 되게 많은데요. 오르막 올라갈 때마다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계속 맡기고 이제 거기 돈으로 10만 페소 이상 어떤 때는 들여가지고 고쳤는데도 차가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차를 팔까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그 부분에 또 잘 아시는 또 기능이 있으셔가지고 차를 이렇게 조금 손봐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에코 기능이 이렇게 좀 켜져 있어서 차가 좀 속도를 못 내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버튼 하나를 눌러서 차가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능을 가지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또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팀별로 또 포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이제 그 첫날 갔던 그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그 지역에 가서 또 리자 성도님이 거기서는 3일 계속 리자 성도가 따갈로그어로 계속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그 전날 우리가 이제 그 첫째 날은 구원의 길과 둘째 날은 구원의 길과 다섯 가지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열 가지 발판 구원의 길과 열 가지 발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다 준비하고 갔었고 둘째 날은 이제 그 부분에 그 다섯 가지 확신 그 메시지를 어린이 자료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잠깐 앞에 여기 있는 저 파란 그 잠바 입고 있는 저 친구가 다솔이라는 친구입니다. 한국 아빠 그리고 엄마는 필리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저기 있고 저기가 지금 이제 곧 이사 가게 될 그 다솔이네 집이에요. 집에서 지금 저렇게 이제 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여기는 어제 또 맹 첫째 날 갔던 그 천상교회. 예,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찬양으로 저기 온 친구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또 메시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네 개 지역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세 개 지역만 이제 문이 열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봤던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지역과 또 천상교회 그리고 여기 한 군데는 또 산비센트 그 하나 알류티시가 있는 그 건물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제 랩런트들과 함께 가서 또 그날 그 전달 받았던 구원의 길 그러니까 저희 요 팀은 첫째 날 구원의 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만 선포하고 왔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지역 마을 그 메시지 그 지역마다 이제 세 개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학교 현장에도 또 연결이 돼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도 세 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6학년 반에 세 반에 들어가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에서도 아이들이 진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아이들에게 영접을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고 그리고 클락 집회 때 동남아 집회 때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하신 말씀이 237 살릴 주역 나라다 필리핀은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사는 나라고 우리는 전부 뭐 다른 나라에 가면 노예로 가는 것 같고 뭐 베이비시터로 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또
복음과 또 후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 이제 몸 찬양. 그래서 좀 준비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많이 했어요. 며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은 것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두 곡 정도만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좀 전달하고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 두 곡을 완벽하게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또 시연도 하고 따라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인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중직자 포럼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이제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호텔에 다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기 출발하기 전날 우리 렘넌트 이주하 렘넌트의 생일이었고 또 그날은 우리 또 아까 통역하신 우리 사모님의 생일이어가지고 같이 케이크 또 깜짝 선물로 준비해가지고 초 불고 이제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케이크 이제 자세히 잘 안 나왔는데 예, 요원이하고 같이 촛불을 끄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호텔에서 하나 복음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데 차량이 이제 조금 모자라서 한 팀은 항상 지프니를 타고 갔습니다. 저기 이제 지프니 안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갔을 때 저희가 그 지프니에서 그 절벽 옆에 있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저 팀 이제 저렇게 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52주 공과 이제 그 상반기 부분은 우리 신목사님께서 전달하시고 하반기 부분은 우리 홍아람 전도사님께서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우리 몸찬양과 어린이 예배 자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요. 저기도 이제 중직자 포럼 우리 권진혁 장로님 포럼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지역에 우리 그 악기팀 몸찬양과 악기팀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리자 집사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다소리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소리 아버지세요. 여기 결혼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한 70 정도 되시는데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다소리는 10살이고 다소리 언니는 민지인데 걔는 이제 17, 17이에요.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 다소리 집 바로 앞에 조그만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애들 몇 명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고 요 다소리 아버지도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힘 빠져서 이렇게 좀 우울해 있고 또 인상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교회 캠프팀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천상교회에서는 이제 제네시스가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예 복음 전하고 있는 예 모습이고요. 그 밑에도 그 크리스탈 케이브와 그 여기 천상교회 말고 거기 하나 RUTC 있는 그 예 아랫 마을에서 아이들이 두 명 빼고는 그 전날 왔던 아이는 두 명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다섯 가지 확신에 열 가지 발판 이런 거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선포했습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예배 중간 이제 다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그 시간 짬을 내서 우리 또 홍아람 차세대 선교사님께서 또 복음을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그 주일날 이제 하나 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 팀이 그 작년 주제가 예,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 특송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아까 레이라는 그 현지 제자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입양한 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중국계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는 자기 딸은 레이안이라는 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켈이라는 이제 오빠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또 같이 데리고 또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아기는
이제 버려진 아이인데 입양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키우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함을 들고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감사 인사 말씀 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예배 그 순서 중에 우리 이제 그 교사 강습회 교사 집중 훈련이었기 때문에 교사 집중 훈련 수료 하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오른쪽에 있는 키가 큰 친구는 그 다솔이 언니 민지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민지 옆에는 레이아인데 레이의 딸입니다. 그리고 레이 옆에 이제 다솔이 있고 다솔이 옆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라켈 그리고 레이의 조카. 예. 그렇게 해서 네 명 렘넌트들에게 예,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 복음교회에도 하나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복음교회에서 지교회가 된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예, 거기도 하나 예. 임마누엘 거기 지역이 갑자기 적어 왔는데요 있잖아요 지금 이 적은 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곳에도 그 하나라는 예,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교회 저 마크가 찍혀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예, 현수막 같은 걸 이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예, 저기 예, 에스더 목사님 계시고요. 여기는 또 레이가 그 하나 복음교회 RUTC를 하고 있으니까 RUTC에도 하나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제자들만 예, 이렇게 조금 또 사진을 끝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얼굴이 더 나와요. 제일 왼쪽은 리아. 우리 리자 집사님 동생 리아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 낸시. 그리고 그 옆에 리자 집사님. 리자 집사님 옆에는 레이. 그리고 레이 앞에 다솔이와 나라 그리고 에스더 목사님 옆에 라켈, 라켈 옆에 제네시스, 제네시스 옆에 아이디 목사님, 제네시스 뒤에 마크 목사님 그리고 마크 목사님 옆에는 레이 딸 레이안, 헷갈리죠? 레이안 옆에는 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그 에스더 목사님과 제네시스가 이제 여기 참석하면서 복음 받은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 리자 집사님, 리아, 낸시 이렇게 저때 이제 포럼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에 충격받고 이때까지 상처 속에 살면서 복음 몰라서 정말 자기 30년 동안 헤매면서 살았는데 이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포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둘째 날 아침인가 갑자기 그 낸시 어머니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리아는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자 성도님이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계속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혼자서 정식기도 시간에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전달하면서 호흡하면서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조금 같이 했는데 언니 다리가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좀 다리도 괜찮아지고 또 그 낸시 어머니도 배가 아프고 하던 부분들이 이렇게 멈춰지면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충격으로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지면서 예 복음의 그 깊은 누림 속으로 또 복음의 충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크 목사님과 알디 목사님 포럼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예, 여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끼리만 우리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다음요. 자, 여기는 중직자, 우리 또 목사님, 우리 같이 어른들 또 같이 사진 또 찍고. 다음요. 여기 전체 단체 사진, 예, 장면입니다. 다음요. 아, 요거는 이제 어제 저녁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리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이제 회사에 갔는데
그 화산 폭발이 거기 화산이 이제 폭발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겠나 이런 뭐 걱정도 했는데 이제 다행히 클락에는 영향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돌아왔는데 그 화산 때문에 이제 사람 같이 일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길래 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진 속에 있는 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중간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게이래요. 게이인데 복음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사 집사님이 리아와 함께 이제 전화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리아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좀 보시게 될 내용이 있는데 레이, 제네시스, 리자, 리아 순서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다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데 그 영어로 하는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조금 지속적으로 좀 누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예, 그것부터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리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혹시나 또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틀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는 것까지는 제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사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함께 보시고 또 우리 전도자들이 또 이 하나복음교회와 우리 하나교회를 배경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